마땅해서 총괄 진행하고 있으며 이서바 대성의 추진 본부에서 총괄 진행하는 성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대 제일 우리 교계 어른이신 방지일 목사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으며 농성을 받을 때 1004절을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1004절을 가지고 용무리를 잡는 휴사슬을 만들었습니다. 꿰놨습니다. 그게 바로 휴사슬입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1004절을 가지고 휴사슬을 꿰놓은 그 쉐마 테마가 있습니다. 쉐마 클링, 쉐마 153. 네, 칼럼니스트입니다. 오늘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한테 성경을 준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믿지도 않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생명나무길 찾아오라. 그래서 더듬어 찾아 가시는 하나님의 거기 곳에 생명나무길이 있다.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주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이사야 43장 15절. 그래서 저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있는데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말라. 만약에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 뱀이 선악과로 꼬셔서 내게서 하나님과 완전히 죄를 범하게 되었지. 이 세상에 아담씨 이 죄가 우리를 지금 오늘날까지 와서 지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잡는 게 바로 용물이 이렇게 오늘날 컸어요. 용물이 뭐냐? 옛변 사단 마귀가 계시고 20장에 완전히 잡아 뽑아내고 다시 거룩한 새 성전을 짓는 것이 오늘날 저와 하나님 관계의 정결이 되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라 한들 오늘날 심판대에 이르렀으니 있다 한들 자기 의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노아가 다니엘이 여기 현재 있더라 할지라도 욥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같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큰 조직체라든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든가 그 조직에 들어가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욥, 노아, 다니엘이 이곳에 있더라 할지라도 절대 같이 갈 수 있다. 자기 공의로만이 들림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나님과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 오늘날 영을 잡아서 가둬서 무지에 던져 잠그고 일철도 가두었다가 잠깐 보이라. 또 내가 보니 보좌 앉은 자리 심판을 곳을 받으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늘 말을 못 배인 자 영혼들과 짐승과 그 사이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 살아서 그리도 천대도 왕노하니 그 나머지 주인의 천지 사이에 살지 못하더라. 이거 첫째 말이라. 오늘 우리가 첫째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둘째 사바에 그들 다시 권세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도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얘기. 천년 세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마 천년 왕노지. 지금 뭐 다른 뭐 교단 뭐 어떻게 뭐 예수가 재림 예수가 와가지고 뭐 그런 절대 이건 거짓말이라. 성경대로 말하고 이루어진 걸 증거하는 시대라. 그 추수 때라. 세상 끝이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30년 4월 17일 오후 3시까지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2300주와 2300달과 71회와 7일회와 62회와 또 반대 두 대 반대와 1291, 1335일 이 비밀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를 모른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때를 알고 제비와 두루마 반구는 자기 올 때를 지키려만 내
백성은 알지도 못하고 찍기다가 한탄하시는 다니엘서 8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최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고생하더라. 보라네 가서 기업이니 내게 상이 내게 석학 수련자 갚아주리라. 예수의 하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지 나도 일한다 하시네. 너희가 성대 벌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이 비밀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40절 기록해가지고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깨닫게 되라. 오늘날 그 비밀의 정한 대를 거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도 좋다 하든지 실과도 좋다든지 하라.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라. 그 실과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저는 우리 방지열 목사님께서 이 동방의 욥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지만은 그 닉네임이 계시지만은 그러면서 다를지언정 내가 다를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그러면서 소천하기 20일 전까지도 욕을 더 못 넘기면서도 사역을 담당하시다 가시다 이 말씀이요. 매일 새벽마다 백세의 노구를 이끌고 소천하기가 많으니까 하시고 몸져 누웠는데 욕을 더 못 넘기는 거야. 그러나 오늘도 가야 된다. 가서 사역을 하고 이제 누워버려 해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올게요. 근데 금요일 날, 10월 10일 금요일 날 023분에 소천하시다 이 말씀. 병으로도 안 갑니다. 왜? 자기 때를 알기 때문에. 병으로 가면 연장이 되잖아요. 안 가요. 그래서 동방의 욥이라. 제가 봤어요. 발부터 차가우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육체가 완전히 갈고 타는 진에 그냥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때 부르심을 가시는군요. 말씀 붙잡고 어떻게 거룩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니라. 디모데 4장 5절에 소병대야 너는 장로가 돼가지고 다시 오실 짐을 준비하고 있냐. 저 잘 모르는데요. 언제 오시는데요. Perhaps day. Perhaps day. Perhaps day. 아마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다시 설 주님을 준비하라. 그 미스바테의 성의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하라. 때가 이를 때까지 또 내 후배도 함께 할 때까지 그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넓은 길이라. 넓은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은 가는 자가 없고 혀차와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곳이 바로 반석의 길이고 생명나무 길이라. 그 1004절을 암송 훈련을 받고 지금 용물이 완전히 결박하는 이런 사역이 바로 쉐마 요삼 사역이고 또 미스바 대성의가 이제 앞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는 택하신 곳에서 그냥 이제 전 세계 만국을 소송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우리 교계가 천주교로부터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배워서 나왔잖아요. 천주교도 제대로 하는 말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또 기독교도 오늘날 이 피해 복음을 잊어버리고 기독교 문화 행사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 한국교회발 전 세계 교회가 이 피해 복음을 잊어버리고 기독교 문화 행사에 투자하고 있다.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러 왔다. 다시 오면 약속했지 않느냐? 왜 준비하느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다니 나를 사랑하든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는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나타내리라.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상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천천수요하여 성요운도하니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나무 가입해서 만국을 소상하니 영화 신수하여 평화광부의 밀평화로다. 할렐루야.